자, 이제 3, 4교시는 문법 문제로 가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비문학 문제도 슬슬 풀어나십시오. 비문학도 접근할 거니까. 자, 그러면, 자, 반복 출제가 예상되는 품사 구분 문제로 와봅시다. 품사 구분 문제. 이제 품사 한번 가보죠. 품사.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문법은 책에다. 항상 문법은 체계 속의 개념이다. 개념 속의 체계고, 개념 속의 체계고, 체계 속의 개념이다. 그지? 음운, 음절까지 소리죠. 음은 뜻을 가진 전혀 상관이 없죠. 소리의 최소 단위, 그지? 소리의 최소 단위, 뜻을 변별하는 음절, 소리의 덩어리, 발음의 최소 단위, 그지? 소리. 그다음 뜻이 있으려면 형태소가 돼야 되지. 형태소.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죠? 형태소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최소의 자립 형식, 단어. 그지? 이 단어를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 품사. 그래서 우리 위치가 지금 여기에서 품사를 구분하는 문제를 지금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지? 품사를 구분하고 문장 성분을 구분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어디? 17번,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프린트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17번은 다음 시간에 또풀 겁니다. 네. 오늘은 품사 구분 문제로 하고, 빠졌던 부분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디? 품사 구분 17번 했다고? 품사를? 그래? 내가 딴 학원이랑 착각을 했나 보네. 그러면 18번. 그렇게 많이 나왔었나, 지난주에? 알겠어. 그럼 18번부터 풀어요. 18번. 자,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요 18번 문제는 지나갑시다. 18번 요거는 내가 뺐어야 되는데 그냥 뒀어. 요거는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자, 19번 나옵시다. 19번. 자, 다음 예문에 밑줄 친 단어 가운데 품사가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지? 보시면, 19번에 보면, 두루, 가장, 이런 건 쉽잖아요. 그지? 두루 두고, 두루는 두고를 꾸며주고, 그지? 가장은 풍성이, 그지? 가장, 풍성이나 아낌없이, 그지? 이런 걸 꾸며주니까 부사입니다. 그지? 그리고 풍성히와 아낌없이를 보시면, 풍성히와 아낌없이. 풍성히와 아낌없이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말에 풍성하다가 있잖아. 그지? 아낌없다는 말도 있잖아. 그지? 근데, 보시면, 이 희는 있잖아요. 희는 우리말에 어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접사입니다. 부사를 만드는 부사화 접미사죠. 부사를 만드는 부사화 접미사인 거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도 아낌없다, 아낌없다가 아낌없이로 활용한 것 같지만 이는 역시 접미사인 거죠. 접미사야. 알겠죠? 희와 이는 우리말에 어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얘가 붙으면 어떻게? 희가 붙으면 부사가 되고, 이가 붙으면 부사가 될 때가 있고, 명사가 될 때가 있죠. 그지?
넓다 대신에 이가 오면 명사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 명사가 될 때가 있고 부사가 될 때가 있고 희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있죠.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와봐. 이게 뭐 여러분 문제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여기 있어요. 왜냐면 걔는 접사가 없어요. 얘는 어휘밖에 없어. 걔는 우리말에 부사형 전성 어미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니까 걔가 붙으면 무조건 용언이지. 그치? 근데 용언에 걔라는 전성 어미가 붙었으니까 뭐가 돼요? 용언의 부사형. 그치? 용언의 부사형. 부사어. 부사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용언의 부사형. 부사어. 부사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0번. 20번에 단어의 품사, 딴 친구는 없니? 이게 지금 당장 해당되지 않는 뜻이야. 다른. 칠판 와봐요.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는 관형사. 하나는 형용사. 그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딴으로 해석되죠. 그지? 주어, 부사어. 관형사일 때는 딴으로 해석되고 주어나 부사어 따위는 없습니다. 왜? 관형사니까. 관형사가 무슨 이 녀석이 있잖아. 주어나 부사를 안 가지지. 관형사인데. 하지만 얘는 가집니다. 형용사라면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주어는 또 생략이 또 잘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 부사어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뭐뭐와 다르다.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번. 자, 다른 친구는 없니? 관형사. 그지? 딴 친구죠, 딴 친구. 딴애 없냐? 딴애? 그지? 자, 온갖 활용할 수 없죠. 그치? 주어나 목적어 갖고 있지 않지? 그죠? 자, 그렇다면 얘는 관형사. 바로 얘네. 그지? 그 다음 2번. 도대체 생김새가 어떤 사람이냐? 생김새가 어떠하다? 형용사. 생김새가 어떠하다가 활용했죠. 관형사형으로. 그지? 어떠니 왜 형용사입니까? 주어가 있잖아요. 생김새가 어떻다. 그러니까 형용사지. 그 다음에 사정이 그러하다지. 사정이 그러하다가 사정이 그런으로 활용했지. 그죠? 그러니까 뭐야? 형용사. 새롭다가 어떻게? 새롭다가 새로운 관형사형 어미로. 그지? 이 니은은 또 접사가 없잖아요. 니은이 접사가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녀석은 형용사의 관형사 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20번에는 정답이 1번. 그 다음 21번. 자, 품사를 잘못 말한 것은 뭐냐? 라고 돼 있지. 자, 다섯 건을 읽었다 해서 다섯을 보십시오. 그지? 자, 조사랑 결합할 수 없죠. 활용하지 않지. 그치?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없고 뒤에 오는 의존명사, 단위성 의존명사 권을 꾸며주고 있죠. 그쵸? 얘는 관형사. 수관형사. 자, 읽고 싶다. 읽고 싶어라. 그치? 읽고 싶고 있다 안 되니까 형용사. 그치? 싶다는 보조용은. 보조 형용사가 되지. 보조 형용사. 보조 용언인데 형용사니까 보조 형용사가 됩니다. 그지? 그 다음 3번. 노래를 배웠어요. 이거는 잠깐 와봐.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배웠어, 싫어, 이런 식으로 생략이 가능하면 무조건 보조사. 이렇게 생략 가능하면, 생략 가능하면 무조건 보조사. 알겠죠? 이렇게 생략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생략 자체가 떡이 이게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것은 어떻게? 연결어미. 생략이 불가하면 생략할 수 없으면 연결어미. 생략이 가능하면 이것도 이렇게 할까? 생략 가능 보조사, 생략 불가 연결어미. 알겠죠? 이렇게 or을 쓴다면, or을 쓴다면 어간 주체 높임 선어마러미 어마러미, 그지? 어마러미 중에서도 마침표가 여기 있으니까 종결어미, 종결어마러미, 그죠? 마침표가 있으니까 체연 서술격 조사의 어간 서술격 조사의 어미잖아, 그렇지? 종결어미.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오를 쓴다는 거지.